구루단지 구라단지는 잘 모르겠지만 산케이신문을 아주 명쾌하게 사이다로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민석 전 의원님. 그때 어떤 심정으로 그 토론에 임하셨는지요? 원래는 최재성 의원이 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산케이 구로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워낙 뜬금없는 얘기를 하길래 순간 열이 받아서 네.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한마디 한 핵심을 좀 다시 한번 예, 조회수 한번 영상을 봐주시기 바라면서 자, 저를 구로다라고 생각하시고 야마 이빨 돌겠지만 산케이 구로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죠. 경제 침략이라는 용어가 틀린 말 아니냐, 경제 압력 정도가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한국이 일본의 동경올림픽에 대해서 평화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올림픽 개최 자격을 문제 삼는다면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냐 이렇게 물어서 예.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정확한 명칭이 국가강간인 것처럼 국가납치인 것처럼 이번에 아베가 벌이고 있는 일은 경제 침략이라는 용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 예. 두 번째로는 우리 선수단이 참여하고 불참하는 것과는 별도로 현재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아베가 현재의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이 조치의 원인인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양심이 아베가 가장 팔고 싶어하는 제품인 동경올림픽이 마치 히틀러가 베를린올림픽을 개최하고 나서 2차 대전으로 내달렸던 것처럼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위장평화로 점철될 동경올림픽에 대해서 가지 않고 노비짓, 보지 않고 노워치, 먹지 않고 노잇, 사지 않고 노바이, 전 세계가 동경올림픽을 불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보여줘야죠 한번. 제가 예. 구로다와 그날 이야기할 네. 때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아, 우리 제가 돈이 많지 않아서 한 천 장만 찍어와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예. 여기는 우리의 소녀상이고 그 옆은 19세, 17세였던 호주계 네덜란드 소녀입니다. 그녀 역시 일본의 국가강간, 국가납치의 피해자였습니다. 이런 것에 사죄하지 않고 아베는 북한에게조차 납치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90세가 된 지금까지도 아베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계신 분들의 사진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는 네덜란드 분들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 3.1 운동은 만세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 동안 계속된 우리의 독립혁명을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이 싸움을 저들이 시작했지만 우리가 끝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촛불이 있고 국민이 있고 아베가 원하는 것은 개헌이고 아베가 팔고 싶은 것은 동경올림픽입니다. 우리가 기왕 저들이 싸움을 걸어왔다면 초전박살해야 합니다. 초전박살내겠습니다. 세계의 여론을 움직이고 세계의 양심과 함께 아베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경제보복을 처리하고 원상복귀하라. 원상복귀하라. 그리고 바로 이분들 이제는 단순한 빅팀이 아니라 희생자를 뛰어넘어 용감한 소녀들로 영원히 인류사에 남은 브레이브 걸즈들에게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배상하라. 그리고 이번 싸움이 중간에 어떻게 적당히 끝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과거 김영삼 대통령의 표현을 빈다면 버르장머리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버르장머리를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영구히 포기할 것을 선언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에서 후쿠시마에 오염된 방사능 식품 같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IOC에도 요구하고 필요하면 전 세계 민중들과 함께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구해야 합니다. 내년 7월 24일 개막식이 개망신이 되지 않으려면 그 전에 우리의 요구를 듣고 그렇지 않으면 웃으면서 광화문에 모여 박근혜를 갈아치웠던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로 나아가서 전 세계 온라인에 촛불이 번쩍이게 하고 그들이 막으려고 하는 소녀상을 전 세계 국민들의 전 세계 인류의 핸드폰에 올리게 하고 전 세계 국민 인류의 컴퓨터에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개막식을 하기 전에 전 세계가 사죄하지 않으면 배상하지 않으면 올림픽은 없다 이렇게 요구하게 합시다. 맞습니다. 아베가 모르는 것, 아베가 보지 못한 것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역량이고 우리 국민이 그들이 반도체를 공격했다면 우리가 진짜 IT 강국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들이 비열하게 나왔지만 우리는 문화적으로 상대하고 그들은 반민주적으로 나왔지만 우리는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을 보여줍시다. IT 강국답게, 문화 강국답게, 민주주의 강국답게 전 세계 인류와 함께하는 위장평화 동계올림픽을 그 전에 사죄하지 않으면 온 인류가 불매하는 불매운동으로 단순한 불매운동이 아닌 평화운동으로 성장시킵시다. 올림픽 불매운동으로 하겠습니다. 속이다 감사합니다. 시원한 명연설, 역사의 길이 남을 우리 김미석 전 의원님 명연설.